먼저 제품의 작품 타이틀인 디지몬 세이버즈입니다. 디지몬 프론티어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애니메이션 디지몬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디지몬에 대항하는 다츠의 주인공인 다이몬 마사루가 입대해 디지몬들이 일으키는 사건이나 디지몬을 이용한 범죄를 전투를 통해 해결한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품으로 등장한 알포스 V드라몬입니다. 고대 디지털 월드에서 전해지는 어떤 예언에서만 등장하는 전설상의 성기사 디지몬으로 알포스 V드라몬은 로얄 나이츠 중에서도 신속의 스피드를 지녀 그 움직임을 따라잡는 존재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크롬 디지조이드 중에서도 희소한 존재인 최경량 레어메탈 블루 디지조이드제의 성갑을 몸에 두르고 하늘을 찢으며 대지를 가른다고 하네요. 양팔에 장비한 V 브레이슬릿에서 무기나 실드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제품 박스 모습입니다. 생각외로 사이즈가 매우 큰 제품 박스입니다. 박스 디자인은 제품 사진을 활용해서 심플하지만 나름 멋지게 연출이 들어가 있네요. 제품 포장은 크게 소체, 날개, 베이스로 분리되어 수납되어 있는 포장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봉이 특전의 밀러스트 미니 색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구조라면 2층 구조로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하나의 블리스터에 모든 걸 포장하는 방식이 되면서 박스 사이즈 전체가 커져버린 것 같네요. 제품 모습입니다. GEM 디지몬 상품화 희망 앙케이트에서 투표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알포스 V드라몬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전체 높이는 약 37cm 사이즈에 팔에서 알포스 세이버가 전개된 형태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블루 메탈릭 도색이 들어간 전신의 갑주 부분의 색감이 상당히 멋지게 잘 뽑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색으로 도색된 부분들의 색감 또한 상당히 좋네요. 특히 가슴의 V자 부분의 존재감이 눈에 띕니다. 등의 날개 부분은 앞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간 형태로 전개되어서 전체적인 인상이 마치 망토와 같은 인상을 주네요. 오른손에 전개된 알포스 세이버는 반투명 느낌의 클리어 파츠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세이버 부분의 파츠는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탈착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알포스 세이버가 빠져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허벅지 부분의 근육의 표현이 상당히 섬세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베이스는 팔각형의 클리어 베이스에 알포스 V드라몬의 이름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마찬가지로 V자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번개 같은 문양 또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위에는 무엇인가 폭발하는 듯한 이펙트 파츠가 존재하고요. 그 위에 두 다리가 고정되는 구조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펙트 부분은 연질 파츠라서 날카로워 보이는 조형에 비하면 다칠 위험은 적겠네요. 공입 특전은 야구노 텐야 씨의 신규 일러스트 미니 색지입니다. 제품의 포즈와 다르게 왼팔에 알포스 세이버가 전개된 포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이 상품의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오메가몬과 마찬가지로 로얄 나이츠의 일원이자 V몬 계열 V드라몬 루트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의 디지몬이라는 네임 밸류를 가진 알포스 V드라몬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애니메이션 시리즈 정도만 봤다고 하면 인지도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디지몬을 많이 판 매니아층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네임 밸류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조형도 표현이 잘 들어간 조형이면서 색감이나 디테일적인 표현도 나름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에게는 어필하기 좋은 상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주의 포인트입니다. 소체 위주로만 보면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키를 넘어서 전개되는 알포스 세이버와
앞뒤 공간을 차지하는 전개된 날개의 조형으로 얼핏 보는 것보다 전시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이 제품을 전시할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앞뒤 위아래 사이즈 확보를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등의 날개가 헐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고정이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날개의 사이즈로 인해 무게가 은근히 나가는 편이라 쉽게 빠지지는 않더라도 가끔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디지몬 시리즈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느껴질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과 조형은 분명 잘 나온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알포스 V드라몬이라는 디지몬의 존재를 모른다면 이름에서부터 이 제품의 몰입감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품의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잘 나온 편이고요. 조형 역시 임팩트를 주는 부분도 있어서 잘 몰라도 구매하는 케이스가 있을 법하지만 디지몬을 안다고 해도 대중적 인지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